눈 깔아 이 새끼야. 눈 안 깔아? 네가 그렇게 눌어보면 어쩔 거야. 정신 차려. 네가 뭐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처웃기는 그냥 씨발 깜짝 하자가 저 뭔가 보다 제일 범인 새끼. 자, 여러분들 예, 마이크 테스트 예, 하나둘 록시 예, 안녕하십니까? 세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찡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다른 차원이다. 더 이렇게 돼서 하루 출근 만에 어떻게 보면 차장이 됐죠? 바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가 지금 찡부장 시차장 돼서 이렇게 양 옆에 아주 좀 좋게 잘 됐네요. 저번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이제 좀 직급 재투표로 해서 직급 변한 사람이 지금 마대리. 시원이가 차장으로 바로 올라갔고 마사원이 마대리로 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좀 직급이 이렇게 다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에 우리 이제 바로 좀 차장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좀 첫 출근 해보고 나니까 뭐 팬분들 반응이나 뭐 좀 약간 이런 거 좀 어땠어요? 저는 그래도 오빠랑 오랜만에 방송하는 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오빠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 천천히 하세요. 대표님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 게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 새로운 우리 여직원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세요. 이제 네 오늘부터 광우상사에 합류하게 된 신입사원 주주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입사원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직이죠. 네 경력직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또 많은 활약이 예 또 기대됩니다. 저 타 크루나 여러분들 타 플랫폼 언급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갔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름 댄스하면은 아, 예. 그래도 손가락에 좀 꼽힐 정도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광우 상사에서는 이제 좀 준비된 인재죠. 예. 예? 저 남인턴부터 좀 궁금한거나 뭐 이제 한 마디씩 좀 한번 해보세요. 광우 상사들 술도 자주 드시고 그러실 텐데 원래도 술을 자주 잘 드시는지. 아 제가 주주입니다. 역시 아주 센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몇 달 전에 읍동당장 의부에 계셨잖아요. 예? 아, 꼭 굳이. 아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기어 나오셨는지. 아 왜 나왔는지. 예. 제가 보라 BJ를 딱 거기서 시작을 해서 8개월이란 기간 동안 했는데 이제 또 혼자서 해본 기간이 없어서 해보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송을. 개인 방송을 위해서 나왔지만 또.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잡아야죠. 그렇죠. 이제 진정한 보라 방송은 바로 여기죠.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보라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 광우상사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면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길 자신 있다. 근데 좀 신사옥 되면서 멤버분들이 조금 바뀌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우선은 인턴분들부터 이렇게 천천히 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우리 쨍부장이 좀 나한테 들어와봐. 네. 약간 좀 들어와 약간. 일단 매번 들어올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인데 일단 술을 잘 먹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술 주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좀 재밌는 거 참신한 거 좀 하자 이 새끼야. 그놈의 주사 이번에 그냥 주사합니다. 약힌 질문 저 약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니? 감사합니다. 광우 상사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찍을 중에서 자신 있는 거 세 가지. 다 자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맞죠. 원래 댄스 전문이라 어쨌든 다 준비돼 있지. 아니, 남자친구 잘 쳐요? 남자 댄스도? 아 가능합니다. 저 아는 곡만 100곡이 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진짜 잘 쳐.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직원 우리 주주 앞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걷다가 우리 좀 직원들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좀 잘 도와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가족도 이제 좀 소개를 해 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추가되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브리핑 좀 한번 좀 잘 해 주세요. 일단 아이브의 11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차장님께서 안무를 알고 계신다길래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 바로 나오지. 자, 다음은 이것도 우리 시차장님께서 추가한다고 해서 한 건데 이제 박진영이랑 이제 그 유재석의 I'm so sexy. 오, I'm so sexy. 아니 근데 영사원 이렇게 뭐 시차장만 뭐 새로 왔다고 해서 노래가 몇 개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야 풍이 많이 터지겠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네. 자, so 와, 반대지.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다음 곡은 요것 또한 우리 시차장님을 위해서 러브 다이브. 그래도 오늘 또 새로운 사오고 이제 먹고 했는데 이제 조금 1등 상품 한번 잘 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남인턴부터 오늘 1등 상품 뭐가 좋을지 하나씩들 좀 뭐 추천들 해 보세요. 1등 상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예? 욕 먹을 거라도 던지세요. 생각이 안 나면. 근데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손목 시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도리 아니면 장갑 이런 식으로. 아, 국가무사형님 200개 살아있네. 왜 이래? 아, 목도리랑 장갑 그 해봐야 얼마나 되냐고. 죄송합니다. 와, 아, 이거 대표님을 무시하는 거야? 아무 상사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뭐 장갑, 목도리 이질 알아보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어이가 없어라. 일단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톰포드 수트. 톰포드. 아, 근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맞춰서 한번 네, 입어보니까 네. 뭔가 좀 근본이 있더라. 근데 여자는 또 이렇게 찐부장님 그때 입은 거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때 되게 기분 좋았잖아요. 네. 수트 네. 세트. 좋아요. 1등은 이제 1,000만 원 상당 명품 슈트. 어제 또 방송 야방을 했는데 날씨가 무척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연도에 또 역대급 한파가 온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 맞아. 벌써 춥더라. 네, 많이 춥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남녀 상관없이 명품 패딩 정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서 롱 패딩 정도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패딩. 저희가 액세서리 그걸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뭐 남자는 뭐 시계, 여자는 팔찌 한번 다시. 본인 팔찌 있잖아요. 여자도 시계 하고 싶은 사람은 시계 하고요. 저 시계가 없거든요. 안 무거워요? 저도 네. 예? 슬슬 뭐 팔 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팔찌 있는 건데 요즘 이게 1등 상품이 보통 1,000만 원 정도 준다면 1,000만 원 정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게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을 알파에 보태줄 수 있는가 있는지. 그러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냥 1,000만 원 상품, 상품권으로 가는 걸로. 1,0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용품. 아 방송 용품. 네, 방송 그때 용품, 한번.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인턴 얘기해봐요. 저도 약간 명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PT 헤어건이나 에스테틱 올 경락 헤어건이나요. 왜 지금? 감동. 감사합니다. 경락 마사지. 경락에서 1,000만 원 하면 그. 몇 시간을 받아야 돼? 컴퓨터죠.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요. 지금 1등 하고 있는 우리 시차장 의견 받들어서 1,000만 원 상품권으로 갑시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1등은 상품권.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가볍게 업무 보고 한번 하고 갑시다. 예. 미대리 이제 그쪽 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갑시다. 저는 신입사원들의 광우 상사 들어온 후에 낙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낙수 효과요. 좋습니다. 네, 우선 은인턴 먼저
6월 달에 거의 50만 개를 찍어서 잘 나가다가 7월 달에 약 16만 개를 받으며 내리막길을 걷다가 8월, 9월 던지고 10월 달 광상으로 복귀 방송하며 막바지인데도 79,340개를 받고 현 11월 30만 개를 넘었더라고요. 예, 벌써요? 네. 넘었습니다. 와, 30만 개? 그리고 펌투 지금 5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이구. 아니, 방송 뭐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되게 많이 쉰다며. 쉬는데도 그래? 억까입니다. 전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 순위 또한 1위부터 10위 모두 광호상사 유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이게 네. 기존 팬 싹 물갈이하고 새롭게 이렇게 가는 게. 그 다음에 미디 대리인 저는 8월 달에 82,778개였어요. 광호상사 들어오기 전에. 예. 그랬는데 9월 달에 입사해서 15만 개를 받고 10월 달에 26만 개를 받고 와, 두 배씩 올라가네. 11월 달 현재 지금 24만 개를 받거든요. 예? 24만 개. 벌써 저번 달 치를 다 받은 거예요? 예, 차근차근 개인 방송 폭력도 오르고 열혈 목록이 10분이나 저도 바뀌었습니다. 어이구 박수. 저는 이번에 쉬는 동안 다시 보기를 좀 돌려봤는데요. 예. 신입선이 들어온 만큼 광호상사 시즌2를 시작하고 나서 김시원 차장님을 포함한 현재 직원들의 첫 별풍 개수를 조사하고 앞으로 각 직원들의 방향성과 광호상사의 좀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근데 은희턴 이렇게 좀 단독샷 네? 잡으니까 뭔가 좀 얼굴이 변한 것 같네? 왜요? 뭐 좀 살이 좀 많이 뭐 부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오늘 좀 부었습니다. 아, 뭐, 네. 뭐 울었어? 이렇게 눈이 작아진 것 같네? 아니요. 오늘 샵 갔다 왔는데. 왜요? 그거 어떤 샵이야? 어떤 샵이야? 그 샵이 좀 화장을 이상하게 해놨네. 네, 우리 병과장의 업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 4박 5일간 강우상사 남직원들의 태국 현지 시장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국을 다녀온 후에 태국 탐방기 보고를 지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흥미진진하군요. 자, 우선 11월 3일 점심 방송 우리 병과장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한식 먹방을 시작으로 태국 전통 야시장, 태국 게이들이 이용하는 식당 방문기로 수많은 게이들의 춤시위와 메추리아를 흔드는 그들을 보며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재미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날 또 11월 4일 점심 방송은 영사원이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어김없이 한식 먹방을 시작으로 태국 최대 쇼핑몰인 시안 파라곤에서 멤버별 개인 쇼핑 방송을 했습니다. 이후로 진행된 마사원의 방송에서는 유흥의 맛이 깃들린 저희는 또다시 우리 태국 유흥업소인 룸빵으로 이동하여 행복 방송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틀간 방송을 하면서 총 13만 3천 개가 터졌고요. 베비 수수료 원천 징수를 제외한 914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각각 우리 또 220만 원이라는 또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 이제 지출 내역. 일단은 우리 멤버 개인당 한 400만 원 정도를 환전했는데요. 예. 태국같이 오고 가는 비행기는 우리 마사원의 끈질긴 고집으로 대한항공 KE484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왕복비만 개인당 220만 원 정도가 왕복이 되고요. 220. 또 숙소는 우리 영사원이 찾은 남녀 혼숙 포함 최대 8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예? 찾았습니다. 남녀 혼숙이요? 본인이 그렇게 찾으라고 해가지고 남자 4명이서 가긴 했지만 예. 또 사람이 더 추가로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건 맞죠. 예. 방송만 하러 간 게 아니어가지고 나머지 지출 내용은 총 4번의 한식과 3번의 품 마사지 9번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며 예? 9번의 개통식이라뇨? 교통수단!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 출장 후 멤버별 느낀 점을 마사원이 쓰는 사자성어에 좀 빗대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녀온 후로 느낀 바는 마사원은 함몰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뜻을 감추고 굽힐 줄 아는 것은 가장 커다란 용기라는 뜻으로 본인만의 한식 고집과 비즈니스 고집,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고집을 감출 줄 아는 마사원은 함모 자제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사원은 굵은 자지였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뜻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이거 또 찾아서 오세요? 괜히 오해, 임마. 펀치라인이에요, 펀치라인. 가지를 뻗기 위해 뿌리는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뜻으로
여행강 다른 멤버들을 위해 본인의 희생하며 뜻을 굽힐 줄 알고 여행간 마찰이 없게 했던 우리 영사원은 어마어마한 굵은 자지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4박 5일간 태국 출장을 다녀오며 방송 멤버들의 허심탄회한 모습으로 한결 더 가까워지며 좀 더 끈끈한 우정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욱 깊어졌던 여행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이렇게 뭐 업무 보고를 이렇게 뭐 써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예. 대신에 대표님 선물을 아하, 뭘 또 상납을 에헤이. 오, 뭐야? 예? 루이비통 LV 대표 신발이네.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어, 이거 좀 비싼데? 압구정 갤러리에 정시돼 있잖아. 그래, 저 500만 원에. 아, 4,500 하죠. 어, 꺼내봐요, 꺼내봐. 밑에. 어, 이렇게 어, 그냥. 10만원짜리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죠. 그렇죠. 이런 상납은 예, 언제 받아도 어떻게 보면은 예, 저거는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도 우리 예전에 찡부장이 몇 번 이제 상납을 잘하고 해서 모범 사례를 이제 이렇게 몇 번 보여준 이후로 매 회차마다 상납 릴레이가 이어지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저번 워크숍에서 별풍선 점수 비율이랑 이제 별풍선 기여도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에 대해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는데요. 예? 또 막대 그래프까지 나와요? 네, 이제 1회차 그래프 하나 보여주세요. 동그라미 그래프. 숫자로 나타낸 거는요, 이제 별풍선 기여도를 이제 나타낸 거고 이제 별풍선 점수 비율. 아하, 근데 저 나간 사람은 그냥 뭐 뭐 어, 뭐 땡땡 읍으로 다 표시를 하지. 저 좀 이름 꼭 여기서 봐야 돼? 참 이름 보기도 참 불편하네. 감사합니다. 좀 읍들 좀 어, 처리는 좀 잘하세요. 2회차 때 워크숍 갔을 때 그 그래프입니다. 이제 1회차, 2회차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1회차에는 554,250개, 4회차에는 393,119개를 받았는데요. 비교적 1회차 별풍선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3,331개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답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 아니, 뭐 이게 네, 뭐 어쩌라고? 아니. 어? 웃어?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기 여주 그때 배추 뽑았을 때 그때 아니야? 네, 맞아요. 그때 뭐 첫날, 뭐 둘째 날, 뭐. 차이가 조금 다르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책을 말을 하던가. 이걸 뭐 왜 한 거야? 그리고 이거 누가 모르냐고. 다 알지. 50곡이 끝으로 돌리면 다 보이는 거래. 아니 뭔가 좀 저게 저렇게 분석한 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뭐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든가. 뭔가 저렇게 그래프까지 만든 이유가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래프 이렇게 하면 준비성 뭐 했다고 또 칭찬받을 줄 알고. 사람을 갖다가 뭐 무슨 뭐 진짜 알로모네. 아닙니다. 쪽쪽쪽 직후 아니 좀 뭐 최종 학벌이 뭐 어디라고요? 고졸입니다. 예? 아니, 고졸이면 고졸답게 그냥 대충 뭐 하든가 왜 괜히 뭐 좀 똑똑한 척 하려고 뭐 그래프로 하는 거야 뭐야. 나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 저렇게까지 그래프를 나타난 데. 오늘은 볼 것도 없네요. 최고의 베스트 업무 보고상.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공익제보는 앞으로는 폐지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익제보 이것 때문에 인재 누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원래 시청자들한테는 재밌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부작용이 서로들 너무 커요. 이게 방송 없이도 뭔가 서로들 견제하고 또 공익제보 안 하면 욕먹으니까 좀 호투리 잡으려고 또 남의 방송까지도 계속 막 이게 또 막 다시 보기라도 봐야 되고 서로들 또 담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로는 까지 말자. 어, 공격하지 말자. 좀 뭐하자 이제 이래서 이게 뭔가 조금 안 좋은 악영향이 조금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간통법도. 예? 그럼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요. 간통법도 없어지고 폐지되고 그런 마당에 예 이런 또 개인사 생활이나 뭐 개인 방송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보호해주고 이제 좀 이래야지. 아 이제 좀 배고픈데 이제 좀 상 좀 피자고. 예. 예. 아이고 이제 좀 몸 좀 치고 이제 좀 이래야지. 예. 예. 마포. 예.
예. 야, 그렇게 시발 성공한 납격이네. 유주랑 유주랑. 네. 빨리 나가야 돼. 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아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저게 나왔는데. 너 뭐 집에서 뭐 담배 피울 때 아빠한테도 물어보냐? 네? 어? 예? 아빠한테는 대놓고 피죠. 대표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아빠랑 맞담합니다. 해준아 새끼. 보고 배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묘지 산소? 산소가도 그 산소 무덤이다 불끌 새끼야. 어? 날이 갈수록 강해지십니다.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호러 새끼 중에 호러 새끼지. 맞습니다. 대표님이요? 어? 감사합니다. 철가이 형 너무 고맙고 행이 형 너무 고맙습니다. 뽀뽀뽀파 나 진짜 뱃살 빼려고 오이밖에 안 먹고 있어. 앉아 아무것도 안 먹었어. 왜 안 먹는 오이야? 이게 오이가 좋잖아요. 예? 왜 좋? 아 오이 좋죠? 당근이랑 샐러리나 여기 뭐 야채 다 좋죠. 나 진짜 아무런 안주도 안 먹고 싶어. 오이가 좋잖아요. 근데 왜 살이 왜 지금 딱 보기 좋은데 왜? 왜? 아니 왜? 아니, 와 위아래로 훑어버리네. 아니 본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그게 뭐지? 네, 그거는. 감사합니다. 아유. 오이 나무가 있나요? 예, 오이요? 감사합니다. 하이네트. 예. 지방 보내드려요. 아 오이 좋아해요? 아니 약간 뱃살 빼려고 해가지고. 예. 오이만 먹으려고. 에이, 근데 그건 좀 너무 오바지. 네? 왜 뱃살 빼는데 왜 오이만 먹어요? 다른 거 먹으면 배부르는 거. 아, 아, 오이가 그래? 여잔 좋잖아요. 예? 아 근데 원래 돌 오이가 돌기가 좀 나 있는데 이거는 미니 오이라 그런가? 매끈하네. 아 진짜. 또 여기서 또 돌기들이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새끼가 저거. 그런 새끼야. 가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까 근데 오이 들고 화장실 가시지 않으셨어? 네? 아 모기가 아, 가서 먹을라. 아 가서 먹을 아, 어디로? 화장실 갔다. 아! 아, 코에 마음에! 아, 와, 목설! 아, 그 내 전문인데. 야, 언니터. 허구한 날 다 알고 있어! 어? 압구정 가서 뭐하고 있어? 남자들이랑 맨날 희희낙낙하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방송 몇 시간 했어? 그러면서 무슨 뭐 은풀해달라고 이질하라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마당하는 데는. 어? 역 힘든 말을 도대체 누가 믿어, 누가? 다 똑같아! 다! 여러분들! 남성에다 이래야 됩니다. 역행은 무조건 믿거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바로 너, 네가 제일 심해. 정신 차려. 영불 찍은한테. 야 이 발련아. 네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지. 이제 너의 세상은 끝났어. 일단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 우리 시원, 우리 시차장님이 들어온 순간 너의 세상은 끝났어. 이런 년들이 이제 찍부들한테 폰 받아가지고 지 남친한테 가서 푸어 막 돈 쓰고 어? 그냥 이런 역캠년들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역캠들 형님들한테 이제 폰 받고 형님들 아프고 아, 뭐 병 치료할 때 한 번이라도 연락할 것 같습니까? 다른 열혈들한테 가서 식대하고 앉아 있어요. 싹 근절해야 됩니다. 울소. 아하. 예.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또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돼요. 아, 예. 오늘 준. 와. 넌 잘 걸렸다.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새끼야 눈 안 깔아? 네가 그렇게 눈 들어보면 어쩔 거야. 이 개.
같은 새끼. 개인 방송 던지고 그냥 여자 치마 폭에서 못 알아난 새끼. 그냥 어? 정신 차려. 네가 대표면 네가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여자 치마 폭에서 맨날 분기별로 그래. 분기별로. 이거는 남편이들 욕하는 거, 욕 먹이는 거야. 보라듯이 일부러 그러니?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래? 새끼는 그냥 여자만 생겼다면 방송 던지고 뭐 개인 방송하다가 방송을 던지고 나가서 모기한테 방송을 꺼달라고 해?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거 다. 야 이 씹어 죽일 인간아. 야 내가 남편인 게 수치스러워 이 새끼야. 신사옥 저놓고 이 너무 새끼야. 어디 여자 치마폭이 진짜 쌓여가지고 허구한 날 그냥 분내 쳐맞으려고 그러고. 아 진짜로 너무 좀 한심해 한심해. 어 그러고서 뭐 맨날 레이저폭 쳐걸려가지고 네가 뭐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쳐 웃기는 그냥 씨발 빵짝한 애가 있어 그런 거야. 제 범인 새끼. 마시고 앞으로 더 이끌어 주십시오. 조건 씨발년. 예.